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팔품사와 오효소에 대한 영상에 대한 설득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팔품사와 오효소의 쓰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되겠네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기 제일 싫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 그렇듯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팔품사는 말 그대로 8개가 있어서 팔품사고요. 그 다음에 오효소는 5개가 있어서 오효소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삼의 애들이 아니라 서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상은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라는 아이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 같은 거를 말해줄 때 사용되는 아이로, 컵도 명사고요, 텀블러도 명사고, 리모컨도 명사고, 캐니도 명사고, 레이드 명사고, 앤도 명사고, 캐서린도 명사고, 에일린, 뭐 레이첼, 전부 다 이런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 내지는 것들 다 명사입니다. 그게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대명사를 약간 써보고 싶은데, 대명사는 좀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둘이 되게 닮아 있죠. 일단 생긴 게이 대자는 뭐냐면은 대신이란 거예요. 대신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켄이라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되게 길어요. 말하는데 25초가 걸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을 말할 때마다 뭐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뭐 김수무, 뭐 수한무, 뭐 삼천갑자, 뭐 어쩌고 막 그런 긴 이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을, 이름을 한 번만 말해주고 다음부터 히로 짧게 말하기 위해서 대명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기 정말 번거로운 그런 이름들 많거든요. 뭐 가게 이름이 됐든지 브랜드가 됐든지 그런 상황에 좋게 쓰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라는 거는 이제 행동이에요. 어떤 액션인데, 본다라는 동작도 있고, 그 다음에 마시다라는 동작, 말하다라는 동작, 뛰다라는 동작, 이러한 동작을 다 말해주는 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형용사예요. 용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형용하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무언가를 형용을 한다는 얘기죠. 즉, 꾸며준다는 얘기죠. 즉, 꾸며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진짜로. 전 이런 말을 누가 이렇게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을 얘네가 앞에 나와서, 아, 얘는 뭐야, 어떤 명사야, 어떤 뭐야, 이거를 말해주는 게 얘네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옮기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요 앞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은 형용사가 꾸미는 존재가 명사니까요. 그래서 형용사가 저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블랙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검은 컵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 말고 다른 거 할까요? 마우스?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는 스몰 마우스라고 해서 작은 마우스가 됐죠. 근데 얘네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뭐한, 뭐뭐은, 이런 식으로 끝에가 니은이 붙어요. 한, 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니은이 붙죠. 키가 큰, 뚱뚱한, 뭐 이런 것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 게, 색깔을 정해놓으면은
읽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그래서 얼른 색깔 한번 정해볼게요. 형용사의 색깔은 초록색으로, 명사의 색깔은 파랑색으로, 동사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봐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부사가 있어요. 사과 아닙니다. 자, 부사라는 아이가 있는데, 형용사라는 아이랑 업무가 좀 겹쳐요. 얘도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도 꾸며주고, 명사도 꾸밀 때도 있고, 또 내지는 뭘 꾸밀 때가 있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요. 내지는 형용사도 꾸미고, 자기 자신, 부사도 꾸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어요.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약간 오지라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장 자체 요소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산품사만 알아도 할말다할수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죠?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라는 친구는 담당하는 역할이, 아, 부사라는 친구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부사는, 글쎄요. 형용사가 하이가 있어요.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부사로는 하일리가 있어요. 높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게 평가한다. 평가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는 그를 높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한다고? 높게 평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를. 근데 어떤 그라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부사가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실 거예요. on, at, in 이런 애들이에요. 어디어디에서 를 담당하고 내지는 at to 이렇게 하면은 언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 같은 거를 많이 담당하는 친구가 전치사예요. 내지는 구동사라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동사가 완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좀 부속품 같은 그런 친구예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무데나 막 갖다가 쓰기 좋은 그런 친구예요. 좀 여기저기 많이 일해요, 이 친구도.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본드 같은 친구죠, 약간. 이 친구의 역할은 but이나 뭐, so나 내지는 because나 이런 것처럼 A 문장과 B 문장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but 같은 역접, 즉 A라서 B다가 아니라 A인데 도 B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될 때가 있고 so는 A이기 때문에 B이다가 되고 because 같은 경우는 A이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게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탄사가 있겠습니다. 감탄사는 어떤 거냐면은 약간 느낌이 그래요. 사실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감탄사가 굳이 팔품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볼때 과거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야, 그러면은 오나 와우. 이런 애들도 뭔가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뭘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해줄게. 해서 들어간 게 약간 감탄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까지 다뤘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과연 필요했을까? 요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또 감탄사
항목에 가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와러 혁명주동 막 무슨 형주동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요 얘네들은 약간 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5요소로 갑니다. 그럼 얘는 뭐죠? 자, 5요소는 숫자처럼 다섯 가지 요소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이랑은 평행선상으로 절대 만날 일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만나요. 계속해서. 그게 왜냐면은 카테고리가 이거 두 개가 완전 다른 거가 아니라 얘들을 지금 정리를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놨다고 봐도 되시고 즉 그냥 분류하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애들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 지우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일단 이렇게 보이시죠? 동사 위에도 있는데 아래도 동사 있어요. 분류상으로도 얘는 동사인 거고 역할상으로도 밑에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여기 요소에 관계된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옮겨지지가 않네요. 자, 빠르게 옮겨보겠습니다. 잘렸구나. 자, 주어가 있죠. 그러면은 주어가 될수 있는 아이들이 뭐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을 가진 명사가 주어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누가 뭐를 했다라는 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체가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갈수 있는 애는 당연하게 대명사도 갈수 있어요. 문장 첫 자리에. 이게 이제 분류상에 여기 있는 애들이 역할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품사와 요소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럼 동사는 어떻게 되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그냥 그대로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동사는 그냥 딴거 없어요. 동사는 동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목적어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목적어는 이렇게 돼요.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똑같이 명사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 갔던 애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어는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보어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주어는 어떤 식으로 쓰인다? 은, 는, 이, 가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글쎄요. 루비 비로 안 되니까 오케이. 캐서린은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들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는 이런 식이죠. 을, 를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를이 될수 있고
을은 뭐가 있죠? 글쎄요, 콩나물을 콩나물을 동사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콩나물을 좋아한다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문장으로 하자면은. 근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어예요. 보어는 뭐냐면은 그냥 말만 쉽게 하자면 보충어거든요. 보충을 해주는 말이에요.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죠. 보어 자리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는데 보어는 뭐냐면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행복하다. 가될수 있고 소년이다 가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용사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명사와 형용사가 다 들어가요. 뭐뭐하다, 뭐뭐이다. 이거는 동사상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 영상에서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사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동사로 나눠지고요. 하나는 일반 동사. 두 번째는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이 역할을 하죠. 뭐뭐 하다, 뭐뭐이다. 어떤 상태이다, 뭐뭐이다.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되고요. 일반 동사는 이제 여기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또 갈려요. 근데 어쨌건 간에 보어 역할을 하는 게 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문장이 내가 색깔을 좀 넣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그러면은 애플스가 되겠죠? 애플스잖아요.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I like apples. 그러면은 명사, 동사, 명사 해서 문장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고 또이 형식 문장에서는 어떤 문장이 나올 수 있냐면요. 똑같아요. 나는 해서 am이 나와요. 여기에. 비동사가 나온 거죠. 여기 있는. I am a boy가 될수 있어요. 내지는 형용사인 이걸 똑같이 해서 카피를 할게요. 내지는 형용사인 해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보어의 역할인 거예요. 이 형식에서 쓰이는 명사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내지는 형용사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할은 뭐다? 1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를 를이죠. 동사한다. 인데 이두 개의 문장은 다르죠. 생긴 게 어떻게 나가죠? 주어가 보어이다.
밑에 거는 주어가 보어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고 봤을 때첫 번째 명사, 그리고 두 번째 명사, 동사를 기점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지가 않죠. 내가 애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동사를 기점으로 봤을 때이 관계가 같냐? 라고 하면은 같거든요. 그럼 얘는 보어예요. 왜?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보이라는 말로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품사상으로는 명사로 분류는 되지만 역할상으로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아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또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또한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뒤에 거는 안 다룹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 문장을 만드는데 얘네가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품사와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사는 그냥 있는 애들을 나열해 놓기 위해서 그냥 분류를 한게 품사이고요. 요소는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따른 다른 방식의 분류인 거예요. 그래서 3품사와 3요소만 한다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요소까지 보시면 좋죠. 주어, 동사, 목적어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해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어 하나, 보어 하나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고요. 수식어는 이제 이런 말들을 꾸며주는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라면은 알파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 앞에 요세 가지, 요네 가지 있죠, 이렇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완전히 그냥 중심인 거예요. 요게 없이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 그렇구나. 품사라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하는 기준이구나. 그래서 역할상의 기준인 요소도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그냥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한다고 해봤는데 이게 짧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걸 보실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시기가 됐다면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차이가 되게 크실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지 못하면은 첫 번째 설명 영상에서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뭘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자,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